자,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알려진 미지의 섬. 이거 진짜 미스테리고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자, 구글 지도를 펼쳐보면 스리랑카의 동쪽, 스리랑카의 이 동쪽에 있는, 그리고 인도도 있죠? 인도도 있고. 자, 이곳. 자, 이곳. 이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그마한 섬이 있죠. 스리랑카의 동쪽, 미얀마와 인도 사이 근해에는 6만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원주민이 사는 섬이 존재합니다. 자, 이 항공뷰로 보면 이 섬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빽빽하게 이 나무들이 들어서 있죠. 거의 뭐 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인도양 동부에 있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한번 들어가면 참 나가기가 어렵겠어요.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작은 규모지만 빽빽한 정글로 가득 찬 곳이라 위성 촬영으로는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에 사람이 삽니다. 자, 여기 있는데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듯한 어떤 원주민이 보이네요. 그리고 창과 이런 것들을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지구상 최후의 원시 부족이 거주 중입니다. 지구상 최후의 원시 부족. 신비롭죠. 예, 그 어떤 뭐 이제 문화의 혜택이나 뭐 어떤 그런 것. 또 전혀 없이 그냥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시간이 뭔가 멈춰버린 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문명의 혜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무려 6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던 원시 부족입니다. 네. 그동안 외부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얘네 때문에 외부인을 극도로 적대시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880년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원주민을 조사하겠다고 이 섬에 노부부와 아이들을 6명 강제로 납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단절되어 살던 집단들인지라 그들은 흔한 감기 증상으로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이 면역력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섬 밖으로 이 옮겨지자마자 이 노부부는 사망을 했고요. 영국은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돌려서 선물을 들려서 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 죽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쥐어주고 섬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당연히 이 일은 센티넬 부족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느 정도 적대적이게 되었냐면요. 자, 이 카메라로 찍은 모습인데 마치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방방 뛰는 모습이 반갑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1974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촬영한 영상이에요. 외부인이 다가가려고 하면 화살이나 작살을 쏘고 위협하는 듯한 춤사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허벅지에 화살이 관통된 채로 급히 철수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991년 꾸준한 교류 시도 끝에 인도 정부 조사팀이 이들과 원만하게 접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나 언어까지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고 간단한 생활사 정도를 알게 되었는데 자, 이들에 대한 정보는 이랬습니다. 이들은 농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해산물과 물고기를 잡거나 숲에서 돼지나 도마뱀 등을 사냥해서 먹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불을 피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냥한 동물들을 대개 식사를 이제 날로 먹는다고 합니다. 예, 날것을 먹는다고. 자, 그리고 그들은 숫자를 2까지밖에 셀 줄을 몰라요. 그 이상은 많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구성원은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여기 해안에 좌초되었던 화물선의 금속을 화살촉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이 섬에 떠밀려 내려온 어떤 금속 재질의 물건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날카롭고 살상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화살촉 같은 걸로 무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의 가치를 아는 듯 하고요. 언어는 완전히 미지 언어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들의 이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신석기 시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후 조사팀은 1997년도에 센티넬 섬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도에 인도 정부는 더 이상 센티넬 섬에 접촉하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섬 근처에 외부인이 다가가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도 하나의 어떤 뭐 인류로서 하나의 이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존중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2006년 술에 취해 불법 조업을 하던 어부 둘이 이 섬까지 떠밀려와서 원주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뭐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까요? 집단살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역이고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자, 그리고 2018년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이 금지된 섬에 굳이 가야겠다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동양인으로 보이죠. 혼혈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은 존 앨런 차우라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직업은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자, 존 앨런 차우는 개신교와 현대 문명을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이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노스 센티넬 섬으로 향할 계획을 SNS에 알렸습니다.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당연히 섬에 들어가는 것부터 불법이었죠. 어부를 매수했습니다. 그는 노스 센티넬 섬에 몰래 상륙했습니다. 현지 어부들이 두려워서 섬에 가까이 가지 않자 혼자서 카약을 타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차우는 선물로 줄 물고기와 축구공을 가지고 내 이름은 존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차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족들의 화살 공격으로 담례를 받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근해에 있던 인도 해군이 헬기 탐사로 선교사의 시체를 공중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존 앨런 차오. 그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인도양에 알려지지 않은 섬에서 26세 미국 모험 블로거이자 육포 마케팅 담당자이자 복음주의 선교사인 차오는 기독교를 개종시키려던 고립된 부족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새 토픽에 알려지게 됩니다. 차오의 죽음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행동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차오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미국 선교사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의 아버지는 제 아들은 순진한 나이였어요 라며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인 비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미국 선교사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차우를 훈련시킨 복음주의 단체 올 네이션스는 그를 순교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단체 리더인 메리호 박사는 성명을 통해 차우는 복음을 나누는 특권에는 종종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희생적인 노력이 때가 되면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각종 기독교 교단들이 그를 순교자, 성자 등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짧은 메시지에 그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 형제, 삼촌,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적인 이해를 간청했습니다. 센티넬 사람들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끼리 조용히 살고 있는 부족을 멋대로 개종시키려다가 죽은 것인데다가 이후에 선교사 인스타그램에서 주님, 이 섬이 당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합니다. 주의 성역에 대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사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라는 글이 재발굴되며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도 맹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차우를 불법적으로 섬에 데려다 준 어부들은 벌금형에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요. 미국 시민이 외국에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앨런 차오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나머지 미국 정부 또한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섬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앨런 차오의 죽음. 자, 존 앨런 차오는 2018년에 다윈 어워즈라는 이 가장 다윈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장 황당한 어떤 인간의 죽음, 황당하고 허무하고 바보 같은 죽음, 네,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다윈상인데요. 매년 다윈상 후보에 많은 이제 리스트들이 있지만, 2018년에는 열등한 유전자를 도태시켜 인류 발전에 공헌한 공로라는 이 다윈상. 선교사 존 앨런 차우에게 다윈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무려 심사위원단의 평점은 9.3이었습니다. 다윈상 최초 개최 이래 역대 다윈상 평점 중에 2위를 기록한 죽음이었습니다. 존 앨런 차우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네, 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참 애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이게 뭐 아무래도 좀 기독교에 좀 너무 심취하고 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이 봤겠죠. 그들에게 뭔가 뭐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 활동도 하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뭐 교차로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피켓 같은 거 드신 분들 물론 기독교 내부에서는 그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라는 교리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뉘우치고 그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 뉘우침, 죄책감, 용서 이런 걸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약간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한다면은 뭐 그런 어떤 진정성에 의해서 나중에 천국을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떤 죄를 지었건. 근데 너가 너무 좀 편협하게 얘기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다만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랑하라. 예, 가르침의 모토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기독교의 가르침의 어떤 그 큰 어떤 획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원수를 뭐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지만 이제 그들 많이 기독교에 심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 이 원주민들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이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불쌍하다고 여기겠죠. 예. 네.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이 간증이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나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나서의 나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집단을 봤을 때 존 앨런 차우 같이 이렇게 많이 기독교에 심취한 사람은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너무 불쌍한 애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 존 앨런 차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샘물교회 사건. 나라에서 이 가지 말라고 정말 위험한 국가이니까 돌아다니다 그냥 총 맞아서 죽어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너무나도 위험한 위험도가 짙은 그런 국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나라 자체는 이제 그 다른 종교가 있고 이런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교리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존중이라는 게 없고 아니야 더 높은 것에 하느님이 있어 더 높은 것에 우리 예수님이 있어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국가에서 말리는데 내가 간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선교자라는 거야. 순교자. 정말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도 약간 좀 순교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예전에 뭐 틱광동 스님인가? 예, 앉아가지고 이제 그, 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몸에다 휘발유 붓고 불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전형적,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예, 그것처럼. 분신 맞아, 분신. 너무 좀 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걸 보고 소신공양이라고 하나요? 난 그 영상 보고 나 진짜,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잔인해. 그냥 종교가 뭐길래. 지금 현생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길래. 저렇게 분신으로 스스로 몸을 불태우고 하면서 어떤 뜻을 알리고. 이게 너무 잔인해 라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와 진짜 아름답다. 인간의 어떤 의지 그 몸에 불타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고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여러 시선으로 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
자, 하나 더 가볼까요? 미스테리. 어제 못했던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너무 심령적인 건데? 심령적인 거는 하나 했으니까, 아까. 약간 괴담 같은 거는 했으니까. 사실 안 무섭잖아.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미 좀 흑인 귀신론을 펼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저 냉철해지더라고. 내가 저 가르쳤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코트 형 너무 무서워요. 집에 혼자서 인터넷 방송 보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안에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너 흑인 귀신 본 적 있니? 예. 전과 후로 나뉘었죠. 예. 흑인 귀신론. 요거 댓글 많이 달렸네. 쉽 주작이라고. 좀 신박한 거 없을까요? 이런 거 좋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구글 이야기. 아, 이런 거 좋다. 자, 마지막 미스테리 주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다시. 네, 마지막 미스테리 주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구글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앰버였습니다. 텍사스 덴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있네요. 당시 24살의 대학생이었던 앰버. 이 여성은 홀로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자, 이 항공뷰로 보면은 그랜드 캐년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앨버커키라는 곳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6시간 4분 정도가 걸립니다. 유료 도로로 해서 갔을 때는 6시간 4분이 걸리고요. 이 윗길로 해서 갔을 때는 35분이 걸리고, 밑으로 갔을 땐가? 무튼, 예. 앰버는 앨버커키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 운송 비용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 차량의 30% 정도만 기름을 넣고 다른 주유소에서 넣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저기네. 뭐 주유소 위치. 자, 그래서 내비를 찍고 기름값이 비싸서 여기서는 뭐 한 2만 원 아치만 넣어야지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바수 폭포라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구글맵에 하바수 폭포를 설정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 주유소가 없었어요. 도착했는데 넓은 사막밖에 없었던 거죠. 어떡하지? 기름이 없는데. 한참 운전하던 도중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으로 안내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우회전을 했습니다. 도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흙길이 나옵니다. 길을 몰랐던 앰버는 구글맵이 안내하는 대로 뭐 괜찮겠지, 도로 뭐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가 보지 하고 쭉 계속 운전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쭉 가다 보니 이 길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이 길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불길한 경고판이 나옵니다. 앰버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구글 내비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사막만 이어졌으며 밤이 돼도 계속 운전을 했는데 하지만 철조망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은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글맵을 재검색해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한번 끄게 된다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연결하지 못합니다. 기름도 부족해 왔던 길도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엠버는 운전을 하다 발견한 철제물 탱크 옆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엠버의 차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 철제물 탱크가. 자, 그리고 엠버는 자신이 어느 쪽으로 갈지 메시지를 남겨놓고 하염없이 걸으며 휴대폰이 연결되는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신호가 잡혀 구조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이 폭포로 가는 길에 조난을 당했다는 말로 갑자기 신호가 끊겨버렸습니다. 신호는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엠버는 절망했습니다. 접선은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대를 파견시켰습니다. 구조대는 사막에서 엠버가 만든 구조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실제로 엠버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놓은 구조 신호 같아요. 헬프라고 돼 있죠? 와. 플리즈 스톱. 예. 나 조난 당했어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녀는 자동차에 남겨놓은 메시지를 구조대는 자동차에 남겨놓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길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걸어가고 있는 엠버를 발견하고 엠버는 사막에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엠버가 있던 곳에서 가까운 주유소는 6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는 곳은 쉬지 않고 이틀 동안 걸어가야 있는 데다 방향을 제대로 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조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엠버처럼 하바스 폭포로 향하는 길을 구글 맵의 안내를 따라 잘못된 길로 향했었고 조난당했다고 구조대가 증언했고 심지어 사망자도 있었다고 해요. 엠버는 다행이네요. 관계자는 이미 이 길이 35년 전에 막혀있던 길이었다고. 그럼에도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구글에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구글은 이 사태에 GPS 장치는 길을 찾는 보조장치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명심해야 하며 모든 길은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지금 이런 대처를 했었으면 큰일 났겠죠 구글. 그 당시엔 그런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제서야 그 길은 내비게이션에 잡히지 않게 됐는데 구글은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 무책임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오늘 다뤘던 주제들이 막판의 어떤 결말들이 조금 허무맹랑하긴 한데 재밌네요. 과정이 재밌었어요. 나 엠버가 죽었을 줄 알았어. 무참히 뭐 코요테한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블랙맘바 같은 그런 정말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독사에게 물리거나 뭐 코모도 도마뱀한테 물려가지고 잔혹하게 살해됐거나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 살아남았네. 예.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죠? 어, 좋아. 어, 조난당할 일이 거의 없잖아. 어, 그래, 엠버야. 앞으로는, 어, 내비 잘 보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듣고. 엠버가 강아지냐고. 이건 아닌데, 어. 살았다니까. 세상에 그런 일 엔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이 제일 좋았다. 어, 좀 신박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 이렇게 다루고 하는 거는 다음 미스테리 시간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예, 생각보다 미스테리가 빨리 끝나서 이제 오슈 할 거예요.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조금 마시고 그러고 합시다. 지금 40분이니까 10분 뒤에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형사들이 경악한 사건 한 번만 봐달라고. 네가 검색을 해갖고 자료를 좀 잘 정리해서 올려주면 내가 맛있게 할게.